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많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루틴 스트레칭으로 만나게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총결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했었던 동작들 중에서 전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만 쏙쏙 뽑아내서 준비해봤습니다.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중에 어떤 걸 뽑아야 할지 고민했던 분들은 이번 12월 프로그램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자리에 반듯하게 서주세요. 우선 왼 다리를 구부리셔서요,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포개서 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심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종종 내려와서 다시 디뎠다가 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손은 허리나 골반을 짚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내밀듯 천천히 앉으시면서 왼쪽 골반 바깥쪽 부위에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가슴, 어깨 펼쳐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많이 힘드신 분들은 올라와서 자세를 풀었다가 한숨 고르고 다시 연습합니다. 혹시나 좀 지속이 가능하시다면 양쪽 팔꿈치를 각각 무릎과 발목 위에 얹고요. 집중하고 잠시 버텨보도록 할게요. 한번 숨 깊게 골라보세요. 좋아요.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올라온 뒤에 다리를 풀어서요. 약 두 걸음 가량 뒤쪽을 향해서 뻗어주십시오. 양팔은 좌우로 활짝 펼쳐놓으시고 척추도 꼿꼿하게 세워놓도록 할게요. 이제 이 척추 모양을 그대로 지속한 채로요, 골반을 뒤쪽으로 삐죽 빼내시면서 앞을 향해 한 30도 정도 한번 숙여보실까요? 여기서 많이 어렵지 않다 하시면 한 절반가량까지 한번 숙여보도록 합시다. 힘이 드실 때는 물론 올라와서 잠깐 호흡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지속 가능하시다면요, 앞쪽에 체중이 쏠려있기 때문에 뒤쪽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잘 누르시고 세 번 호흡 골라보시죠. 자, 숨을 내쉴 때는 두 팔이 더 뒤쪽으로 젖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둘.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내뱉으시면서 서서히 손을 풀어서요, 손끝 바닥에 가볍게 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쪽 다리를 반으로 구부리시고 한 손 한 손 단단하게 손바닥을 디뎌주세요. 오른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고 반대발은 비스듬하게 눕혀줍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려서 천장 쪽을 향해 뻗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숨 골라볼까요? 숨 마시고요. 호흡을 내뱉으실 때 뒤쪽 왼발과 왼손으로 바닥을 더 힘껏 눌러서 골반과 허리를 높게 들어 올려주세요. 둘. 마지막 한 번 더 숨 마시고요. 숨 내뱉으시면서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돌아옵니다. 자, 왼발을 먼저 세워주시고 오른 다리는 뒤쪽으로 가져가서요. 무릎과 발등 그리고 배, 가슴을 차례대로 바닥에 놓아주세요. 우선 왼 다리를 반으로 구부려 세워주시고 왼팔도 같은 방향으로 가져가서요. 발등이나 발목을 잡아줍니다. 이 자세를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발등 잡는 것에서 조금 더 머물러 주시고 가능하다면 오른팔을 측면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온몸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시선 정면 바라보고요.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합시다. 왼손으로는 발바닥이나 발목을 조금 더 힘껏 밀어내어서 등 주위에도 힘을 단단하게 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오른손과 오른발 뒤꿈치도 높다랗게 들어 올려주세요. 한 번만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와 돌아옵니다. 두 손을 풀어서 가슴 옆쪽 바닥을 터치하고요. 자, 푸시업 할 때처럼 힘껏 바닥을 밀어내어서 골반을 뒤쪽으로 쭉 내밀어 볼까요? 겨드랑이 부위가 팽팽해질 만큼 늘려주세요. 이제 발끝을 세우고 무릎을 들어 올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들어와서요. 다리는 펼칠 수 있는 만큼 골반을 높여주셔서 몸을 그대로 앞으로 숙이시거나 팔짱을 끼듯이 양팔을 꼬아서 상체 무게를 다 떨어뜨려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 함께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뒤꿈치와 앞꿈치의 체중 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숨 마셨다가요. 자,
호흡을 내쉽니다. 양쪽 무릎을 가볍게 접어서 한 손 한 손 허벅지를 밀어내고요. 척추를 반절쯤 일으켜 세우셨을 때 조심스럽게 다시 일어나 세워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굽혀서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자, 우선은 한 발 서기가 잘 되셔야 하니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유가 되신다면 서서히 아래쪽을 향해 앉아도 보시고 더 하실 수 있다면 팔꿈치를 무릎과 발목 위에 얹어주세요. 등이 많이 구부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흔들려요. 가슴을 쭉 앞으로 내밀면서 골반은 뒤쪽 방향을 향해 밀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자, 왼발로 바닥을 힘껏 누르며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제 그 다리를 풀어서 두 걸음가량 뒤쪽에다 놓아주세요. 이번에도 두 팔을 좌우로 활짝 열어놓으시고 가슴 어깨를 평평하게 펼쳐주시고 골반을 뒤쪽으로 삐죽 빼내시면서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힘과 팽팽함이 공존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힘이 드시다면 잠시 올라왔다가 호흡을 고르고 다시 숙여주시면 되고요. 자, 여유 되시는 분들은 깊숙하게 숙일 때 뒷발에 힘이 소홀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와 손끝부터 짚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한 손 한 손 손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게끔 해주세요. 자, 왼쪽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고 뒤쪽 발도 비스듬하게 눕혀줍니다. 이대로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자, 왼쪽 팔을 들어 올리실 수 있으면 하늘 향해서 높게 뻗어보도록 하시죠. 골반이 자꾸 처질 수가 있어요. 왼발, 오른손, 그리고 반대 발 날로 바닥을 함께 밀어내시면서요. 엉덩이랑 허리를 끌어올려주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자, 숨 내쉴 때 발 날로 바닥을 힘껏 누르고 배에 괄약근을 조여주세요. 둘, 마지막 한숨 들이키고요. 내뱉으면서 천천히 아래로 돌아와 바닥을 안전하게 짚어주세요. 뒤쪽 발끝을 먼저 들고 반대 다리를 뻗고 무릎, 발등, 바닥 그리고 가슴과 배도 천천히 낮추어서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구부려 볼까요?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뻗어서 발등 아니면 발목 정도 잡아주시고요. 뒤꿈치를 끌어당기는 힘만 쓰셔도 좋지만 조금 더 몸을 들어 올리실 수 있다면 오른손으로 발을 밀어내시고 나머지 왼팔과 왼 다리도 함께 끌어올려 봅시다. 잠시 숨 골라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 하늘 높게 날아오르듯이 왼쪽 팔을 좀 더 들어올려 봅니다. 자, 둘, 마지막 한 번 더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쿵 떨어지지 않게 주위를 기울이시고 오른손 먼저 풀게요. 바닥 터치해주세요. 왼손도 가져와 가슴 옆쪽 짚어주세요. 자, 영차하고 바닥을 밀어내시고 엉덩이 골반을 뒤쪽으로 쭉 빼내시면서 이번에도요. 골반과 양손이 서로 반대쪽을 향해 멀어지게 겨드랑이나 가슴 주변이 팽팽하게 펼쳐질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자, 서서히 힙을 들고 발끝 세워서 골반을 높여준 뒤에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짚은 채로 몸을 숙이셔도 좋고요. 양손은 팔짱을 끼듯이 꼬아서 상체 무게를 깊숙하게 떨어뜨려 주셔도 좋습니다. 발가락 끝에 몸무게가 너무 쏠리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숨을 내뱉으실 때마다 가슴을 허벅지에 기대면서 무릎을 조금 밀어낼 수 있다면 다리를 조금씩 펼쳐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 호흡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 숨 마시고요. 자, 내쉽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나실 때는 양 무릎을 가볍게 굽히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짚어서 밀어내고요. 허리나 등 주위에 안전하게 힘을 먼저 채우신 뒤에 양발로 바닥을 꾹 밟아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제 제 자리에 앉아서 왼쪽 무릎을 바깥쪽을 향해서 벌려 놓아주세요. 그리고 오른 무릎은 가슴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할게요. 이 다리가 몸통과 가까울수록 등과 어깨가 많이 구부정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 오른 발끝을 당겨주시고 양손은 발바닥에 깍지를 한번 끼워봅시다.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누우시면서 오른발을 가볍게 들어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는 발 뒤꿈치랑 무릎을 같은 선상에 한번 놓아보시고요. 정수리를 천장 쪽을 향해 조금 더 뻗어내시면서 오른 갈비뼈로 자신의 허벅지를 약간만 밀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뒤꿈치를 대각선 하늘 향해서 쭉쭉쭉쭉 조금씩 뻗어보시고 당김이 너무 강해서 아프거나 불쾌하다면 다시 구부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숨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반복을 하시거나 머물러 주셔도 되고요. 양쪽 어깨가 앞을 향해서 많이 삐져나와 있고 빠져나간다면 두 팔뚝을 어깨 뒤쪽으로 감추듯이 잡아당겨줍니다. 자, 잠시 숨 골라봅시다. 호흡 내쉴 때 아랫배를 쏙 혹은 무릎을 약간 굽혔다가 숨 마시고 내쉴 때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좋아요. 이렇게 다리를 펼친 채로 유지하셔도 좋고요. 어렵다면 무릎을 굽혀서 다음 동작 이어갑니다. 왼손으로 오른발의 바깥쪽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풀어서 골반 뒤쪽 바닥을 터치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몸을 비틀어 보도록 하시죠. 이 자세에서 균형 잡기가 어렵지 않으시다면 오른팔을 뒤쪽 공중으로 띄워서 버티셔도 좋습니다. 혹은 안정감 있게 바닥을 터치하시고 다리를 조금씩 더 펴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 자, 호흡 내쉴 때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멀찌감치 펼쳐주세요. 마시고 둘,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숨 내쉽니다. 이제 가운데로 천천히 가지고 돌아와서요. 위로 올려져 있던 오른쪽 무릎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구부리신 채로 포개어주세요.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깔리기도 하는데 요거 바깥쪽으로 조금만 빼내주시고 골반을 좌우로 뒤뚱뒤뚱하거나 앞뒤로 움직이셔서 이 앉는 자세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봅시다. 자, 등과 허리를 꼿꼿하게 펼쳐보세요. 발이 미끄러진다면 지속적으로 잡고 계셔도 좋고요. 이제 가슴은 펼치시되 배는 몸속으로 쏙 감추시면서 골반 쪽에 무게를 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앞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숙여 내려가고 근육통이 많이 느껴지시면 올라와서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숙여 볼게요. 자, 가슴을 무릎 위에 얹어 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세 번 숨 골라줍니다. 앞을 향해 숙였지만 체중은 전체적으로 골반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둘,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하나. 좋아요.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오고요. 상체를 우측 방향을 향해 비틀어서 손목이나 팔꿈치도 좋아요. 무릎 바깥쪽에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보면 등이 좀 많이 구부러지시거든요. 가슴을 대각선 앞을 향해서 쭉 뻗어보시고 이 자세를 조금 더 깊게 연습하실 수 있는 분은 팔뚝 가운데까지 무릎 바깥쪽에 걸어주시고요.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하면서 척추를 쭉 펴는 것에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 호흡 골라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자, 내쉽니다. 가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볼게요. 마시고 자, 숨을 내뱉으시고 나서 두 팔을 천천히 풀고요. 조심스레 몸을 들어 일으켜서 반대쪽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굽힌 채로 옆으로 눕혀 놓으시고 왼쪽 발끝을 당겨서 준비해 볼게요. 발바닥에는 깍지를 끼워서 조금 뒤로 물러나 앉으시고요. 무릎과 뒤꿈치를 같은 선상에 요 정도에서 머물러도 괜찮아요. 자, 갈비뼈나 가슴으로 허벅지를 조금만 이렇게 압박하듯이 밀어보시고 여유가 되면 숨 내쉴 때마다만 펴기 아니면 펼쳐서 지속하기 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그러져 있는 어깨 양쪽 팔뚝은 등 뒤로 감추듯이 잡아당겨주세요. 세 번 호흡 골라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지막 한숨 내쉽니다. 다리를 펴도 좋고 구부려도 좋아요. 손 모양을 바꾸어서요.
오른손으로 발 바깥쪽 날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뚱뒤뚱 균형이 자꾸만 무너진다면 눕혀져 있는 오른쪽 종아리를 바닥 쪽에 좀 더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왼손은 힙 뒤로 가져가서 바닥을 터치하셔도 좋고 혹은 멀리 뻗어주셔도 좋습니다. 숨 마실 때 등과 가슴을 펼치었다가요. 자, 내쉴 때는 이 왼쪽 어깨를 활짝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배를 납작하게 조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둘. 마지막 한 번 더 숨 마셨다가 한숨 내뱉어 주세요. 자, 가운데로 천천히 가져와서 아까와 같이 두 무릎을 서로서로 포개어 보도록 할게요. 힙을 위아래로 혹은 좌우로 조금 움직여 보시고 등을 꼿꼿하게 한번 펼쳐 보셨을 때 다리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면 숙인다던가 하는 동작을 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가슴은 펼치되 배는 쏙 빨아당겨서 넣어주시고요.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능한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숙여봅시다. 이번에도 흔들림이 느껴지거나 좀 불안함이 느껴지신다면 올라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자, 깊게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호흡입니다. 숨 마셨다가요. 자, 내쉴 때 배를 납작하게 넣고요. 천천히 일어나 올라와서 왼쪽 방향을 향해 몸을 조금만 틀어보세요. 손목만 걸치기 혹은 팔꿈치까지 걸치기 혹은 팔뚝까지 끼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팔꿈치나 손목까지만 걸칠 수 있으시다면 더 이상 뭐 합장을 한다든지 하는 동작은 없어요. 팔뚝까지 끼실 수 있으면 가슴 앞에 합장을 하시고 둥그렇게 구부러진 척추를 꼿꼿하게 뻗어보도록 하시죠. 천천히 숨 골라봅시다. 마시고요. 숨 내쉴 때 왼손으로 오른손바닥을 조금 더 밀어내어서 회전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 자, 숨을 내뱉습니다. 팔꿈치를 풀고 천천히 돌아오면요. 다리를 앞쪽으로 하나씩 뻗고 등을 대서 자리에 누워주세요. 자, 이제 양쪽 팔꿈치를 절반으로 세우고요. 10개 손가락 주먹을 쥐고 팔뚝으로 바닥을 힘껏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양쪽 가슴이 하늘 쪽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통수를 그대로 바닥에다 두신 상태로 하셔도 괜찮지만요. 가슴을 높이는 만큼 고개를 뒤로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가슴을 펼치는 것이지 배를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랫배는 날씬하게 넣고 자, 깊게 다섯 번 호흡 골라봅시다. 마시고 내쉬고 둘. 자, 세 번째는 팔뚝의 힘을 조금 더 사용하셔서요. 등 뒤쪽, 등 근육도 단단하게 조여질 수 있게끔 해보세요. 넷, 마시고 자, 다섯. 돌아오실 때에도 뒤통수를 살며시 굴러서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팔과 어깨 힘을 가볍게 풀고 잠시 숨 고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깨나 목에 강한 힘을 썼다라면 이제 편안하게 풀어 놓아 주세요. 12월의 스트레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짠!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챌린지표 캡처하셔서 매일매일 따라하실 때마다 잘 체크하시고요. 1년의 마지막 달인 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루틴 스트레칭은 이번 12월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건강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한 달 루틴 스트레칭은 이번 12월이 마지막이지만요. 앞으로 다시 단호TV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없다고 해서 스트레칭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재생 목록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매월 혹은 매일 번갈아가면서 함께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